제24교구본사 선운사 고창 포교당이 지역 불교 활성화에 전념할 수타니 파타회 창립 발대식을 봉행했습니다. 어제 선운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종회의원 태효 스님, 본사 총무국장 현적 스님, 내장사 대원 스님,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장 해봉 스님, 국제포교사회장 정혜 스님 등이 동참했습니다. 주지 수찬 스님은 수타니 파타회는 청소년 포교와 명상치유, 성지순례 등을 맡아 지역에서 부처님 법이 크게 퍼져나가는데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최은서 회장 등 임원진 임명장 전달로 공식 창립한 수타니 파타회는 어린이 청소년 법회 활성화와 중장년층을 위한 불교 교양 프로그램 개설, 불자 인재 양성 등을 전담할 예정입니다.